6세트 여자 단식 경기는 김세현 선수의 휴원스 그리고 히다우리에 선수의 SK 레터카이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휴원스는 여자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이 네 번 있었는데 2승 2패. 네 경기 가운데 세 경기가 4대 3 경기였어요. 마지막 세트까지 갔단 얘기죠. 그렇죠. 히다우리의 선수의 공격입니다. 이번에도 많이 밀렸어요. 네. 아, 이게 정말 어려운 모양이군요. 자, 밀어놨어요. 자, 흰 공 다시 옵니다. 성공합니다. 지금 약간은 지금 불안했어요, 지금. 예, 위험했죠. 내 공이 먼저 돌진하면서 득점 성공, 히다우리에. 지금 히다우 뱅크샷, 히다우리에. 자, 횡단으로. 이거 하얀 공 맞아도 되고 파란 공 맞아도 됩니다. 밑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진짜 역량을 볼 수 있는 그런 뱅크샷이었어요. 정말 자신 있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뱅크샷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들어가네요. 자신 있었나 봅니다. 네. 공이 뭐 살아서 가지 않습니까? 네, 확률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어요, 지금. 직접 맞지 않으면 여기서 짧아지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맞았어요. 운이 있군요. 자, 지금 희만배를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강했더라면은 돌아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아슬아슬하게 좀 움직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맞았네요. 네. 승점 3점이냐? 2점이냐? 아니면 1점이냐? 이 6세트에 달려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불러봅니다. SK 레터카. 지금 배치가 괜찮은 배치인데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의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옆돌리기. 네. 성공. 신중했던 옆돌리기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점수는 5대 0. 옆돌려치기. 네. 지금 짧게 시도를 하겠죠. 직접 끌어서 가나요? 짧게 옆돌리기 샷 갑니다. 정확하네요. 깨끗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조건희 선수는 몸 앞으로도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조건희 선수 이럴 때 응원이라도 좀 열심히 해줘야죠. 만약에 히다우리의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오늘의 네, 잘 돌았어요. 네, 좋아요. 갑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네, 정확하게 반대쪽 코너로 잘 돌려냈고요. 김세현 선수의 첫 득점. 뱅크샷 날아갑니다. 네. 들어갔어요. 뱅크샷이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위기 반전에는 이게 너무 얇게 맞았는데 지금. 네. 넣어치기를 시도했나요? 근데 이게 맞았군요. 이게 지금 얇게 지금 맞고 나갔나요? 얇게 지금 맞았어요. 빠져나간 게 아니었고 얇게 맞고 지나갔습니다. 강동공 선수가 이걸 주문하진 않았을 건데요. 맞았네요, 파란 공이. 이렇게도
득점이 되는군요. 정말 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공입니다. 자, 얇은 두께로 회전량을 좀 빼서 대전시켜야 됩니다. 네, 좋아 보여요. 벤치 타임아웃 3개가 모두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1점 최상원 선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작전 타임의 촉이 네. 오늘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 돼요. 뱅크 넣어치기입니다. 뱅크샷. 아, 들어갔습니다. 8대 6을 만드는 김세현 선수의 짝짝 뱅크샷. 장가연 전혜린 선수는 오늘 할 일 너무나 잘해줬었고요. 아, 지금 이 두께 맞춰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해결을 해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조건희 선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별로 출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눈빛인데요. 자, 앞돌려치기. 자, 회전이 맞나요? 아, 회전이 나갔습니다. 약간 많았어요. 여기에서 한 점 더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 두께는 굉장히 좋았는데 약간 좀 두껍게 맞은 경향이 있긴 있었네요. 그렇군요. 앞돌리기 득점이 되지 않았고 다시 한번 히다오리에. 이것도 비껴치기 대전이 나오는데 지금 히다오리 선수가 지금 쓰리뱅크로 지금 선택을 바꿨어요. 지금 키스가 불안해 보이나 봅니다. 들어가면 경기 끝.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끝내려고. 예. 네. 지금 강동구 선수가 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야.